안녕하세요. 저는 한방소아청소년과의 이성한행이라고 합니다. 네, 끝날 때쯤 되니까 많이 가신 것 같네요.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약아를 이제 우리가 볼 때 왜 자주 아픈지, 그리고 어디가 약해서 아픈지 검사로 확인할 수 있는지, 그리고 튼튼하게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내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허약아가 뭐냐라고 하면 실제로 이제 잔병이 많은 아이들이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감기가 또래에 비해서 너무 자주 걸려요라고 하든가, 밥을 너무 안 먹어요, 혈색이 너무 없어요, 쉽게 지치고 피로감을 호소를 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들이 대부분 허약아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부분 학교 입학 전에 아이들이 많고 남아가 여아보다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왜 자주 아픈지 생각해 봤을 때 우리 한방에서는 이제 오장 기능의 발달이 아직 미숙해서 그렇다고 있거든요. 아까 소아청소년과 선생님들께서 성장과 발달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마찬가지로 장구의 발달도 좀 이렇게 성인이 되어가면서 차츰 발달이 돼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심비패신 이렇게 오장을 볼 때 그 심장 기능은 사실 순환기랑 정신진경계를 동시에 포함하는 개념이고, 이제 간은 이제 간 기능과 대사 기능, 신은 이제 비뇨생식기랑 골격 기능, 비장은 후화기계 기능, 그리고 폐장은 호흡기계 기능을 통칭해서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허약아들은 기혈이 부족하다고 많이 보고 있는데, 이게 쉽게 회복이 되지 않아서 증상이 자주 반복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폐가 약한 아이들 특징을 보신다면, 첫 번째가 감기에 자주 걸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그 단체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한 1년, 2년 정도는 정신없이 아픕니다. 거의 매달 아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 시기를 지나서도 예를 들어서 뭐 두 달에 한 번 이상 아픈다든지 이런 식으로 감기에 자주 걸리면 호흡기가 많이 약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징적으로는 이제 콧물, 코막힘, 기침, 가래, 중이염 같은 호흡기 증상이 잦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안색이 흰색, 으로 이제 좀 핏기가 없는 양상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콧물이 목뒤로 넘어가고 편도가 크고 피부가 약해서 추위를 잘 타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차가운 음식을 먹으면 호흡기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아서 차한 음식이나 차한 음료를 피해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소화기계가 약한 아이들인데, 이런 아이들은 이제 먹는 것을 일단 잘 먹지 못합니다. 식욕이 없어서 음식을 많이 가리고, 그리고 편식이 심하고 자주 체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복통, 설사, 변비 같은 소화기 증상들이 잦으면서 안색 같은 경우는 약간 이게 누리끼리한 누렇게 뜬 양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윤기가 없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이제 소화기가 약하면 여러 가지 순환이 배로 많이 몰립니다. 소화기로 많이 몰리기 때문에 손발이 상대적으로 싸늘해지는 양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먹지 못하기 때문에 체중이 잘 늘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가 심계가 약한 아이들. 그래서 순환기랑 정신신경적으로 예민한 아이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첫 번째로 맥박이 고르지 않고 자주 놀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문 닫히는 소리에만도 놀란다든지 좀 이런 양상을 많이 보이고 있고요. 예민하고 짜증이 많고 좀 불안해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색은 조금 약간 핏기가 역시 없고 청색, 약간 놀라는 듯한 그런 음식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자주 깨거나 몽유 같은 수면 장애가 특징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산만하다는 것도 같이 가지고 있고요. 네 번째가 이제 간계 허약아라고 해서, 이제 간기는 이제 근육 이런 쪽이 좀 약한 아이들이 포함이 되는데, 살이 무르고 쥐가 잘 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에 자주 어지러워하고 피곤해하고 어두운 황색을 좀 보이고 있으면서 손발톱의 발육이 좋지 않은 특징, 그리고 시력이 좋지 않은 특징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계 허약으로 해서 이제 골격계랑 비뇨생식기가 약한 아이들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 사진이 옛날 사진이긴 한데 이게 같은 반 아이를 사진을 찍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소한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좀 신계 허약에 많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특징적으로 소변을 자주 보고 소변 줄기에 힘이 없고 골격이 약해서 야간에 관절이 자주 아프고 성장 속도가 더디고 모발이나 치아가 좋지 않은 아이들, 이 이쪽에 많이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검사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시면, 이렇게 요새는 그 예전에는 이제 한의사가 그 아이들이 손을 잡고 이제 맥파의 크기를 봐서 얼마나 어디가 허약하고 어디가 실하고 이런 걸 판단을 했었는데, 요새 이제 검사 기기가 나와서 이게 맥파를 이제 5장 6부 개념으로 나눠가지고 어디가 약한지를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 아이가 실제로 감기를 자주 걸리는 아이들이었는데요. 다른 대장,
비장, 다른 장기는 양호한데 가장 위에 있는 폐장 쪽에 맥이 좀 적게 나타나고 그 아래쪽에 방광 기능이 좀 적게 나타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한방에서는 폐랑 방광이 많이 통한다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감기 개선을 위해서 폐를 좀 튼튼하게 하고 방광 또 역시 좀 소변, 물 수액을 잘 돌리는 방향으로 접근을 이제 하게 됩니다. 너무 어린 아이들은 많이 움직여서 못하고요. 한 45살 넘는 아이들한테는 거의 이걸 하면서 허약 기능을 좀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튼튼하게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허약아들은 이제 1년에 2번 이상 꾸준하게 이제 한약을 먹으라고 권장을 하고 있는데 허약아를 이렇게 다섯 가지로 나눠봤을 때 처방이 대표적으로 이제 건폐탕, 청상보화탕, 맹문동탕 계열로 폐를 튼튼하게 하는 약을 쓴다든지 비장을 튼튼하게 하는 인삼양이탕, 소건중탕, 향사육군자탕, 삼출건비탕 이런 계통의 약을 써볼 수도 있고요. 그 신장이 좀 약한 아이들은 온담탕, 귀비탕 계열로 정신을 좀 안정을 도와주고 간 기능이 약한 아이들은 소시오탕, 십전대보탕, 사물탕 계열의 약제를 좀 써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뇨기계랑 골격계가 약한 아이들은 육미랑 신기한 같이 좀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약제를 많이 사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관리 방법을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소호기가 약한 아이들은 아까 찬 음식, 찬 음료를 피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찬 바람과 찬 음식을 평소에 먹지 않도록 하는 게 좀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소화기가 약한 아이들은 당연히 좀 담백하고 소화가 잘 되면서 부드러운 음식을 위주로 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 이제 정신적으로 심약한 아이들은 이제 정서적으로 안정적인 분위기를 조성을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엄마, 아버지가 자주 부부싸움을 한다든가 좀 이러면 이런 애들은 타격을 더 심하게 받거든요. 좀 가정 분위기를 좀 이제 잘 만들어주고 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간 기능 대사기가 약한 아이들은 전반적으로 근육이 좀 약하다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적당한 운동,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3번 이상, 30분 이상씩을 뭔가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 그 아이가 좋아하는 운동을 자주 하게끔 해서 근육을 튼튼하게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신장이 약한 아이들, 비뇨생식기나 골격이 약한 아이들은 잘 먹여서 골격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 좋은데 일반적으로 신장이 약한 아이들은 조금 뿌리 채소 같은 걸 잘 먹으면 좋다고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무, 당근, 연근 이런 것들 그리고 검정색 음식 같은 걸 먹으면은 골격을 좀 튼튼하게 할 수 있고 육류 같은 것도 잘 먹어주면 또 아이들 성장도 도와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먹을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길게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